아, 이번에도 오늘 도착한 사연 것 같은데. 자, 박형식 일병. 오! 그리고 샘 앵커 씨. 네, 왔습니다. 네, 왔어, 왔어, 왔어. 일단 편지지에 대헷 형식이에게라고 와 있습니다. 뭔 형식이? 대헷. 제가 드라마 상속자들 차은상 씨가 네. 배우 박신혜 누나가 네. 유효 편지를 써주셨습니다. 지친 누나에게 비타민이 되어준 형식아 안녕. 신혜 누나야, 추운 날씨에 눈 치우면서 훈련 받느라 고생이 많지.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촬영장에서 늘 웃으면서 누나 피곤하지? 조금만 힘내. 씩 웃는 널 보며 참 많은 힘을 얻었어. 그러고 보니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쯤엔 우리 드라마가 끝난 후겠지? 네, 사실 네, 어제 끝나고 같이 모여서 쫑파티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. 훈련 마지막까지 잘 받고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. 박형식 화이팅! 너를 알게 되어 참 감사한 신혜 누나가. 자, 편지는 박형식 일병이 읽고 받았는데 우리가 더 설레는 이유가 뭘까? 자, 다음 편지 사연을 소개하면은 샘 해밍턴. 왔어. 아, 나만 안 오는 거 아니야? 아, 미치겠네 이거. 주 호주 구멍 샘에게. 하이 샘, 많이 춥지? 너가 고생이 많다.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 철원에 진눈개비가 올 수도 있다는데 어쩜 또 그렇게 추울 때 입소를 했는지. 그나저나 진눈개비가 뭔지 아니? 키키키 안 좋은 거야.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 20여 년 만에 미문 편지 처음 쓰는데 외국인에게 쓰는 게 될 줄이야. 힘내고 파이팅 샘. MBC의 남자 동갑 친구 전현무. 제가 드라마 상속자들 동갑 친구 전현무.